어플 검색창에 지역 상품권이라고 칩니다. 지역 상품권이라고 치면은 CHAK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거를 다운받고 난 뒤에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어플을 실행해 줍니다. 어플을 실행하면은 뭐 알람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다 허용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화면이 넘어가거든요. 자, 넘어가고 난 뒤에 이제 14세 이상이면 14세 이상, 미만이면 미만을 가입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서비스 약간의 동의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든요.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뭐 휴대폰 인증을 하고 메일도 적고 나면은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패턴이나 지문도 있죠. 근데 저는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패턴을 입력하시고 패턴 인정하면은 이제 가입이 완료되거든요.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입하기로 누르신 다음에 경상북도 찾아서 의성군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의성군 상품권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클릭하시고 가입 딱 누르면 아까 전에 설정하셨던 비밀번호 해주시면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완료가 됩니다. 또 충전을 해야겠죠. 돈을 충전하시고 하시고 싶은 금액을 예를 들어 만원 만원을 클릭하시고 하면은 요 보면은 구매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50만원. 저는 만원을 충전해 볼 텐데 만원을 충전하면은 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10% 할인돼서 1000원을 할인 받아서 90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할 때 아까 또 비밀번호 설정하신 거 눌러주시면은 완료 딱 여기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충전하는 그 계좌로 농협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은 만원이 충전이 돼요. 그 요걸 들고 결제하기 밑에 결제하기가 있거든요.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결제하면 QR코드를 찍으라 해요. 이거 휴대폰으로. 그러면 의성에 있는 상가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가셔가지고 QR코드 요거를 주시면은 드리면은 결제가 완료됩니다. 제가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성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모바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쓰기 위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결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한 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제가 되는지. 저는 연필 주의자라서 연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요 살라는지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모바일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요거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결제 누른 다음에 요거를 촬영. 여기 제가 결제 누르면 결제가 되는 겁니까? 네. 결제. 결제를 하겠습니다. 네, 결제 완료됐습니다. 아, 이거 결제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이것 때문에 환불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네. 요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가요? 네, 네, 한 번씩 오십니다. 어른들은 오셔가지고 막 사가고 이렇게 하시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야, 시대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요새 휴대폰 하나면 결제가 다 되고 하니까 우리 의성도 여기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휴대폰 하나면 의성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10% 할인된 겁니다. 최고지 않습니까? 의성에서 쓰실 때는 의성사랑 상품권을 충전하셔가지고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저희 학용품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관광객분들도 의성 오셔가지고 의성사랑 상품권 충전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최고입니다.